네, 마감시장 알아봅니다.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입니다. 오차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빅스텝 발언. 결국 우리 시장까지 큰 영향을 미쳤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0.5%포인트를 인상한다는 언급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국내 시장도 이에 맞춰서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오늘 코스피,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업종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하락하는 가운데 금융업종,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음식료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포인트 하락한 2704포인트로 코스닥 지수는 6.9포인트 하락한 922포인트로 하락 마감하고 있는데요. 오늘 거래소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약 8천억 이상 매도를,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3천억 가까운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미국은 지금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인데, 뭐 실적이 꽤 좋게 발표되고 있는데, 역시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, 시장이 아주 충격을 많이 줬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, 기대감도 살아있기 때문에,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2%대 상승을 보이다가,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빅스텝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오히려 2%대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하루의 변동폭이 상당히 좀 컸던 하루였습니다. 반면에 이제 실적을 좋게 좀 발표를 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9%대 급등을 보이면서 여전히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네, 오늘 국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? 네, 오늘 일단은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군들이죠. 오늘 금융 보험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. KB금융, 뭐 삼성화재, 현대해상, DB손해보험 등 금융과 보험 업종들의 흐름이 오늘 2에서 4%대 상승을 보면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.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음식료와 사료 업종들이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CJ제일제당, 롯데칠성, 한일사료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오늘도 시장의 약세를 불구하고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. 네, 이번 한 주도 시장이 억눌린 채 크게 타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다음 주는 햇볕이 들지 궁금한데요.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? 네, 일단은 뭐 5월달 이제 FOMC를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이렇게 큰 일단 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. 다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에 대한 정점은 좀 일단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약 2700선을 전후로 해서 당분간은 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시장은 5월달을 대비해서 낙폭 과대 성장주들, 대형주들이 되겠죠. 분할 매수를 좀 준비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반도체와 인터넷 업종들이 거기에 좀 속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